안녕하세요. 압구정 시골집입니다. 오늘 경찰이 출동 중이고요. 어제 새벽에 굉장히 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누가 우스갯소리로 아침 한 8시쯤 됐나? 형님 뭐 차에 다 절하고 갔습니다. 차 구경 잘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DM이 왔길래 우리가 매장이 다 바리케이트가 저녁에는 와 지금 열받아서 말이 안 나오네. 다 쳐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저는 아 밖에서 차로 구경하고 갔겠지라고 해서 팔로우도 해주고 하트도 눌러줬는데 아침에 출근하니까요 지금은 다 치워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담배꽁초가 여기 아직도 흔적이 있네요. 올라가 가지고 여기가 다 녹아내렸고 그 다음에 포르쉐 시트에 담배빵 이거 사온 지 하루 됐다. 여기 담배빵 아. 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봐주려고 그러고 치웠는데 이 포르쉐의 담배빵을 보고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아가지고 아 지금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요. 어제 저한테 그 DM 보낸 새끼 새벽 4시 한 30분에 들어와가지고 1시간 동안 차 다 휘젓고 다니고 무단 침입해가지고 바리케이트 다 치우고 들어와가지고 차 다 타보고 지 꼴리는 대로 하고 아무튼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요. 근데 아침에 8시에 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나 봅니다. 저한테 DM을 보냈어요. CCTV에 다 찍혀있고 얼굴 대조해보니까 이 새끼야 이 새끼. 그래서 지금 경찰이 출동 중이고 경찰이 출동하면은 이거는 아주 그냥 단호하게 사건 처리하겠습니다. 형 법박가 나왔다고 얘기했지? 한번 뒤져봐. 지금 대전경찰청에 지금 접수가 돼가지고 지금 경찰이 출동 중입니다. 진짜 존나 열받네 진짜.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이 보자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나 진짜. 하... 불법 침입, 주거 침입, 손괴, 재물 손괴, 조져 죽게. 아주 차에 타고 별 지랄을 다 했더구나 진짜. 여기는 엄연히 영업하는 매장입니다. 바리케이트가 쳐 있는데도 불법 침입해가지고 지 멋대로 차 다 타보고 차 손괴하고 진짜 못 참아. 를 돌려봤거든요. 아 방금 경찰관 분들이 가셨고 일단은 1차적으로 진술서 작성하고 파손된 거 그리고 CCTV 내역들 전부 다 사진까지 첨부해서 가져가셨고 이 사건은 형사계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형사계로 넘어가면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너는 끝났어. 네 얼굴하고 인스타 아이디하고 다 일치하는데 네가 뭘로 빠져나갈 거야. 새벽 5시 23분 네 범행 시간에 형 진짜 사랑해요. 한국 현실에서는 제가 찾을 수 없는 카라버 형님이 최고네요. 이 지랄로 보내놓고 오늘 아침에 또 술 먹다 깼나봐. 오전 8시 8분에 형님 아까 형님 카페 가서 차에다가 절하고 왔습니다. 제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넌 뒤졌다. 경찰 출동 중이고 네 얼굴 전국에 뿌려줄게.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하려면 해. 벌금 좀 내고 말지. 네 얼굴 대전 전지역 아니 유튜브, 틱톡, 인스타 전부 다 동원해서 네 얼굴 전국에 뿌려줄게. 진짜 안 참아. 일단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형사과로 제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영상은 제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